와, 보스 벌써 처리했어? 얘 세긴 세다. 아! 자꾸 터져. 그래도 잘 터지면 좋아요. 아! 잘 터지라고! 그냥 터지지 말고 이... 저희 오늘 같이 해볼 모바일 게임은 랜덤 다이스 디펜스라고 해서 이게 좀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게임인데 심심해서 그냥 한번 깔아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.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해보면 알아요. 그 타워 디펜스 같은 게임이에요.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뽑고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 적들을 공격을 해서 없애는 그런 게임이고, 지금 여기가 아래쪽이 저고요 위쪽이 상대방입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, 얘네가 끝까지 우리 공격을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잖아? 제가 생명력이 깎입니다. 목숨 깎여요. 목숨은 3개까지 있어요. 적들이 우리 본진을 못 털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. 한 가지 규칙이 또 있어요. 같은 모양의 같은 숫자의 주사위는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. 합쳐주면 이렇게 주사위 2인웅꿈으로 진화를 하고 다른 주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주사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합치려고 하는 얘네가 바로 도박 주사위. 데미지가 완전 랜덤으로 들어갑니다. 도박 주사위는 좀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불화살 주사위인가요? 이게? 예. 다섯 번째 공격마다 이렇게 불화살 날려줌. 새 총은 체력 낮은 애한테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. 나 발릴 것 같은데. 보스. 오케이, 보스 출현. 네, 보스 잡으면 돼요. 근데 이 보스는 주사위를 잠궈버리는 능력이 있네. 주사위 다 잠기기 전에 빨리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위쪽 사람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요. 아니, 위쪽 사람은 주사위가 엄청 좋은 것들이 있나봐. 전설 주사위 같은 게 있어. 나 죽겠는데? 잠깐만, 제발요, 살려주세요 형님. 형님!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. 왜 자꾸 나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이거 뭐냐? 보라색깔 이거 뭐지? 쟤는 보라색 안 나오는데 나 자꾸 보라색이 나온다. 이거 뭐냐? 아, 얘가 죽이면 나한테 망령을 추가해? 망령 몬스터? 아! 야, 승률 100%야 이 사람. 잠깐만, 이런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타워 디펜스 같은 건데 랜덤으로 디펜스 하는 겁니다. 개차 발렸으니까 덱부터 수정합시다. 근데 주사위마다 효과가 다 다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보스 공격 시 두 배의 데미지, 체력 가장 많은 몬스터 먼저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, 이번에 제가 들고 간 덱이 좀 특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컨셉 하나 잡아가지고 덱 하나 짜보자, 새로. 이게 랜덤 다이스잖아. 랜덤이라는 요소가 재밌는 거라고. 도박 주사위, 기본 공격부터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무작위 데미지를 입힙니다. 도박 성장 주사위,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재 덱에 있는 주사위 중 1,7눈금의 무작위 주사위로 변한다. 갑자기 7짜리 주사위로 변할 수도 있고 1짜리 개구린 주사위로도 변할 수 있는 거. 고장난 성장 주사위,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확률로 성장을 시도한다. 성공 시 눈금 수가 한 개 올라가며 랜덤한 주사위로 변한다. 실패 시 눈금수가 한 개 내려가며 랜덤한 주사위로 변한다.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레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네. 그럼 1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? 궁금하네. 궁금하니까 한번 써보죠. 이제 도박 주사위가 3개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친구. 제가 좀 해보니까 불화살 좀 안정적이에요. 기본 공격력이 높아. 얘는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. 전기로 가자고. 전기가 아마 얘일 거야. 전기 주사위. 3개의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입힌다. 얘 한번 써보겠습니다. 불화살의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감을 더해주고,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박. 완전 도박 컨셉. 자, 오케이. 주사위 깔고. 도박이 3개나 나왔어. 이게 지금 색깔이 점점 차는 거 보니까 색깔 다 차면은 진화하나 보네. 얘 변했다. 얘 좀 있으면 또 레벨업 하겠죠? 레벨업 하거나 실패하거나. 랜덤 진화 지금 3개째입니다. 미친 듯한 도박력. 이거 실패하면 터지네? 아이씨. 아, 어이없네? 오, 뭐야? 야, 이거 1등 당첨된 거 아니야? 거의? 이거지. 야, 이 맛이지. 나 운 좋은데?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얘들아, 상대방 거 보지 말고 내 거 좀 봐봐. 나 지금 보스 출현. 잠겼어. 아, 제발 이거 별만 안 잠기면 안 되는데. 별 잠기면 안 돼. 제발. 오케이, 굿. 상대편이 뭐든 일단 내 거부터 보기 바쁘고요. 지금부터 벌써부터 남의 거 보면은 정신없어. 아, 또 터졌어. 아니, 나 이거 안 좋은 것 같아. 도박 성장 주사위? 그건 좋은데 이거 얘는 자꾸 터져. 성장 좀 하겠습니다. 불화살 나 많으니까 불화살 레벨업 할게요. 얘 이게 이제 불화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더라고. 야, 개쎄 나 지금. 아니,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뭐야, 여러분 이렇게 호들갑이에요?
여러분도 이 게임 잘 모르는구나. 좀 실망인데. 이거 봐. 죽었네.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와, 근데 승률 80%였네. 얘 잘하는 애네. 이런 친구도 이기게 하니까 도박이 이래서 위험한 거야.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. 가보자. 야, 도박덱 괜찮네. 아,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도박이 시작이 됐죠. 상대방 주사위 왜 이렇게 화려하냐? 뭔지 좀 볼까? 망했네, 졌어요. 야, 그렇게 다 인생 패배랑 승리 다 정해놓고 살 거면 니네 무슨 재미로 사냐?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이기게 하고 질 것 같은 것도 이기게 하는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야. 아까도 니들이 맨날 나한테 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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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놔도 결국은 내가 이겼어. 떴다. 아, 난 이 갈색이 너무 좋아. 자, 뭐 뜨냐 이번에?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. 아, 아니 랜덤으로 성장을 했는데 똑같은 걸로 성장하면 어떡하냐. 넌 또 왜 터지냐. 아, 진짜 뭐 아니면 도네 이래. 미치겠네. 와, 보스 벌써 처리했어. 얘 세긴 세다. 아, 자꾸 터져. 그래도 잘 터지면 좋아요. 아, 잘 터지라고. 그냥 터지지 말고 이씨. 너가 별일 주사위가 나오면 어떡하지? 너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야, 그래도 나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아, 또 터졌어요? 아씨, 미치겠네. 불화살 업그레이드 좀 하고. 아, 아니 6주사위가 2주사위가 되면 어떡해? 아니 이건 좀, 아니 이건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.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. 어 이거 아니야. 이상해. 선생님 잠시만요. 선생님! 1승 1패거든요? 마지막 판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패만 붙으면 돼. 어? 패만 붙으면 된다고. 제발 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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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. 제발 붙어. 제발 부탁이야. 오케이! 일단 1에 붙었습니다. 육렙전기! 이렇게 잘 붙고 있는데 뭘 내가 뭘 뭐 상대방이 강해가지고 뭐 왕군이가 못하고 뭐 그런거. 아, 보스전. 어, 뭐야 바뀌었네? 방금 보스 능력이 주사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녀석이었나 봅니다.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군. 와, 상대방은 똑같은 주사위가 됐네 다? 이게 뭐야? 태극 주사위? 많이 깔리면 많이 깔릴수록 공격력이랑 공격력도 증가하는 거야? 태극 주사위? 지금 이 사람 악보가 완성된 것 같은데? 개쎄네. 저 무슨 덱이야 저게? 아! 한 대 맞았어. 아니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. 아직 갈색 주사위 4개 있거든요? 하지만 그 전에! 부다다! 손목하지 않아 내놓고 가야겠네. 아, 그래. 이 게임 생각보다 많이 고였네요. 저 같은 초보자가 하면 좋을 것 같은 덱 같은 거 여러분들 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. 많이 좀 도와주세요.